네, 안녕하세요. PSPS 손원장입니다. 오늘은 JYP에서 새롭게 이제 데뷔한 걸그룹인데요. 얼마나 이제 JYP에서도 야심차게 이제 기획을 했겠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대형 기획사에서 새로운 아이돌이 나오면 되게 좀 궁금한 면들이 있어요. 사실은 물론 이제 끼라든지 노래 실력 이런 것도 당연히 보겠지만 아무래도 외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.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? 대형 기획사에서는 어떤 비주얼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가 항상 좀 궁금하거든요. 오늘도 좀 보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엠믹스의 리더라고 하는데요. 혜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딱 봐도 이제 얼굴이 되게 하얗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세요.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청순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얼굴형도 위아래로 약간 길고 눈이 되게 똘망똘망하고 좌우로 좀 편안하게 매섭지 않고 좀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거든요. 아까 장피디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나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얼굴형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눈을 보면 이제 엠믹스 멤버들 대부분 라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얇은 아웃라인에서 인아웃라인을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. 혜원 역시 이제 얇은 아웃라인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눈 앞이 잘 열려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역시나 이제 눈 앞머리도 시원하게 잘 열려 있고 쌍꺼풀 라인이 좌우로 쭉 뻗는 그런 느낌으로 시원하게 있고요. 눈꼬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눈매를 갖고 있어서 전반적인 인상도 그렇고 좀 부드러운 눈을 갖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엠믹스 멤버 전체가 다 이제 콧대랑 코끝이 전반적으로 다 높더라고요. 혜원도 마찬가지로 콧대 코끝이 다 높고 콧대 라인도 되게 예쁜데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 라인이 다른 멤버에 비해서도 얄쌍하고 슬림한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웃거나 이럴 때 보면 옆에 이제 볼살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귀엽고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지니인데요. 되게 시원시원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구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?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.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일단은 쌍꺼풀 라인이 역시나 이제 아웃라인으로 되게 시원하게 좀 뻗어 있고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얼굴형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옆광대가 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볼이 약간 꺼져 있고 그래서 이런 얼굴형이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혜원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말할 멤버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양이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눈 모양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눈꼬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 보이면 도도하고 어떤 분들은 좀 세련됐다고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. 역시나 이제 쌍꺼풀 라인이 얇은 아웃? 얇진 않다. 네, 쌍꺼풀 라인이 약간 아웃라인인데 약간 이게 좀 트렌드인가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눈앞까지 보이는 게 눈이 확실히 좀 시원해 보이고 눈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건 맞아요. 병원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쌍꺼풀 라인을 최대한 만드는 쪽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.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런 쌍꺼풀 라인이 누구나 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라인을 만들려면은 이제 쌍꺼풀 라인은 어느 정도 높이가 좀 있어야 되고 눈앞 머리가 좀 잘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쌍꺼풀 라인을 만들려고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높인다든지 앞트임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면 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멤버는 이제 엠믹스의 서륜인데요. 사실은 거의 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서륜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약간 아이돌을 하려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옛날 어릴 때 사진을 봤는데 어릴 때 사진도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고 엄청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천상 아이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동양인으로서는 되게 이런 얼굴형과 목 길이가 좀 힘든데 목이 되게 길고 얼굴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신체 비율에 비해서도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눈을 보면은 이제 양쪽 눈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.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라인에 그런 시원한 쌍꺼풀 라인을 갖고 있고 약간의 이제 돌출한 느낌이 좀 있고 오른쪽은 쌍꺼풀 라인이 왼쪽에 비하면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좀 앞쪽까지 보이는 시원한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. 꼭 이 엠믹스 멤버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쌍꺼풀 라인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. 왼쪽 얼굴이 대부분 좀 길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도 좀 높아 보이고 눈도 좀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소속사 선배인 트와이스의 이제
찌위랑 사나를 이제 동시에 닮았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전체적인 이제 얼굴형이랑 눈, 코는 찌위를 좀 닮은 것 같고, 웃을 때 표정이라든지 앞광대랑 팔자 부위, 그 다음에 입, 그런 부위는 사나를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엄청 이쁜 그런 둘을 닮았으니까 사실은 당연히 이쁘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? 눈이 큰 것도 그렇고, 코가 쯔위가 보면은 콧대 코끝이 되게 높은데 코끝이 약간 동그라면서 비주가 좀 내려와 있고 되게 높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코를 가지고 있거든요. 설윤도 마찬가지예요. 콧대가 엄청 살아있고 코끝도 높은데 코끝이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어서 이런 코 모양을 갖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,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옆에서 봐도 이제 콧대보다 코끝이 살짝 높아지는, 이제 뭐 반직선이라고도 하는 세련되고 약간 좀 화려한 그런 코 라인을 갖고 있어요. 쯔위는 그래도 약간 긴 매부리처럼 보이면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는데, 서류는 코끝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세련된 코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사나를 닮은 모습은 웃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확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웃을 때 입 모양이라든지 이게 앞광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팔자가 생기는 그런 느낌? 턱선 이런 게 사나를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쯔위, 웃을 때는 사나,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턱도 되게 짧은 느낌이에요. 맞아요. 쯔위도 약간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이 상, 중, 하 이렇게 안면부를 나눴을 때 하관 3분의 1 쪽이 확실히 좀 짧아요. 이런 얼굴형은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거든요.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래쪽 하관이 좀 작다가 나이가 들수록 아래쪽이 발달하면서 얼굴에 이제 1:1:1 비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아래쪽 3분의 1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이게 짧으니까 진짜 그 인형 같다. 맞아요. 인형들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 얼굴을 좀 짧게 해서, 그리고 위에를 되게 부각시키잖아요. 눈도 엄청 크게 만들고 코도 그렇고 이제 대신에 아래쪽을 좀 작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그런 인형같이 태어난 거죠. 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JYP의 새 걸그룹 아이돌인 엔믹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